2024년 3월 24일 매일경제 기사에서 10년 내에 길거리 로봇이 나올 것이고 AI 대부가 섬뜩한 경고 문화생 줄줄이 따른다는데라는 기사를 읽고 섬뜩한 마음이 듭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로봇에게 인간이 죽을 수 있다는 보도인데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이 인간의 과학이 신의 영역에 도전했을 때 하늘의 진노가 바벨탑까지 쌓고 올라오는 인류에게 언어를 혼잡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또 노아의 방주라든지 또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의 과학이라든지 인간의 토목공사가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인류 멸망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 발전이 신의 한계에 도달하면 하늘은 세상을 멸망시키십니다. 그것이 음란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고 노아의 홍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과학 발전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인간을 복제하고 AI가 인간을 죽이고 이런 지경에 이르면 세상은 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이나 또는 국제적 부분에서도 하늘의 법칙은 너무 정확하고 빠르게 다가온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정치판에 뭐 조국이 등장하고 그가 문정부의 실세로서 정치 보복적 차원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그 뒷배경에는 그 당시 실세인 조국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조국의 아내와 이제 그 딸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조국이 갖고 있는 그런 냉철함과 보복적인 그런 심리는 그 전에 정치 보복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또 자기가 이렇게 아내와 이제 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서슴없이 입으로 뱉고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계속 남의 나라 주변 국가나 다른 국가에서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뭐 구속당할 만큼 대통령이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구속시킬 사유가 권좌에서 내려오면 끝났지. 그거 또 그런 상태에서 구속까지 시킨다는 건 너무 혹독했다고 저는. 그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이명박하고 박근혜 풀어주라. 그렇게 계속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조국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정치를 잡으면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것이 그런 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뭐 대통령을 구속시켜 이런 국가 망신스럽고 정말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은 다 끝나면 구속당한다 이런 것이 판례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다 외국에서 그거 저기 우리 대통령이 위상이 떨어지고 좋질 않아요. 이것은 참 자중해야 되고 그런 정치인들은 다음 저기 찍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 저기 모녀에 관해서는 참 딱하고 그 사람들은 풀어줘야 되겠지만 조국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또다시 대통령들이 구속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올건100% 맞아요. 또 이제 36년간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이 온갖 핍박과 고문 등으로 한국 애국지사들을 생체 실험하고 어린 소녀들을 갖다 끌고 와서 일본군 이한부로 했고 강제 노동을 시켰고
예, 또, 저기 수천 년 내려온 우리 한국이 주거하고 있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마다 하늘은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그 일본이 위안부를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할 때마다 아, 놀랍게도 일본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특히 아베가 심하게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같이 그거 했죠. 그래 그 결과 하늘을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아베는 바로 권좌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죽었죠. 살해당했습니다. 트럼프도 뭐 미국 흑자로 내고 잘 있다가 바로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또 그러고 이제 뭐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말하는 건좀 그렇지만 너무너무 저기 저는 또 개인적으로 6.24를 너무 좋아해요. 그 인자하고 자유로운 그런 국모였지요. 그런데 박정희 6.24 전 대통령 두 분이 다 죽는 형태가 똑같았어요. 둘다 아주 총으로 맞아서 사망하였죠. 죽음의 원인은 총칼로 정부를 잡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총칼로.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총으로 이제 됐는데. 그러면 왜 유경사 같이 참법 없이도 살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국모를 또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을까?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제 그뭐 유경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부인이 이제 부모들이 맞춰서 결혼한 본부인들이 있어요. 본부인과 딸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뭐어그 이제 독신처럼 이제 저기 나가서 이제 활동하고 그러니까 김종필이 이제 자기 조카 이제 그 유교사를 이제 그 저기 처조카 유교사를 갖다가 소개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 알았는지 뭐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부인하고 그 딸을 은폐하기 위해서 엄청 그 박정희 정부가 막 감시하고 그랬다는 보도가 많이 비밀리에 떠돌았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다 안타깝게도 총에 두분다 사망의 원인이 총이었고 참 우리도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온 국민이 통곡을 하고 울었죠. 특히 유경사 그참그 광복절인가 그때 일본 제1교포 그 총에 맞아서 죽었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모든 박근혜 옥살이도 이와 같은 관련돼서 저주가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AI 지금 오늘 기사가 10년 내에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로봇이 나올 것이라고. 그래서 그 4대 천왕인 래프리 힌튼이 토론토대 교수가 이 구글에 저기 이래서 이게 나왔다라는 딥러닝 인공신경망 창시한 AI 거장 벤지오 루군 응등 힌튼 영향받아 10년 넘어 몸담은 구글 퇴사하며 AI 위기론자로 변신 위험성 알리고 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은 이제 AI 발전은 우리 인간의 생활에 유익을 주지만 그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을 죽이거나 또는 지금 하나님의 세상을 그 저긴 하나 신만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명을 그거 할수 있는데 요새 지금 기계로 그냥 인간을 만드는 세상이 복제 인간이 나오게 되고 AI에서부터 쫓기는 신세가 우리 인간 인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 개발은 윤리 도덕을 넘어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죽이는 로봇을 만드는 시기가 오면은 지구와 우리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참 미래를 내다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참 나의 정치 코멘트는 그 매일경제 기사에서 10년 내에 인간을 죽일 수 있는 AI 로봇가 나올 거라는 섬뜩한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에서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